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감원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의 근무 체계를 변경해 감원 없이 최저임금을 인상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기자가 해당 아파트를 다녀왔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크로브 아파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비원 감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아파트는 경비원 40명, 전부 감축 없이 임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경비원의 휴게 시간을 없애고 교대 근무 형태를 바꾸는 방법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청소라든가 분리수거, 화단 관리, 뭐 택배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계세요. 그 업무가 거의 80%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노동부에 그 감시적 근로자로 신고할 당시에 그분들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아니면 최저임금법에 약간 위법성이 따르는 근무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크로바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위탁관리 회사에서 그런 부분에 불합리한 점들을 입주자 대표에 설명을 해드렸고 대표님들이 그 부분을 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그런 근무 형태 변경에 대해 제안을 했습니다. 격일 근무 체제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에 두 개조로 운영하는 겁니다. 야간에는 당직 근무자를 따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경비원들의 삶의 질과 임금을 상승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 왜냐면 첫째는 이제 격일제 근무할 때는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또 쉬고 그 다음 날 또 출근하고 그랬는데 가족들하고 이번에 그 격일제 근무 형태 변경으로 해서 이제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이 공유하게 돼 있고 또 이게 오전 근무하고 오후 두 이기도로 갔는 그 갑자기 이렇게 저희도 가게 돼가지고 조금 그 환경이 변화가 또 있다고. 처음에는 느끼는데 이게 뭐 한 2, 3일 지나니까 그런 것이 많이 불안한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무 형태 바꿈으로써 예, 제일은 그게 만족을 느낍니다. 근로시간 변경으로 말미암아 예, 오전반이나 오후반 예, 때도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어서 예, 식구들하고도 소통관계, 자녀들하고도 소통관계 예, 또 전반적으로 친우들하고도 만나서 놀러도 갈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기에는 입주민들의 배려도 한몫했습니다. 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아파트 관리비가 올라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비원 한 명도 감안을 원치 않고 임금을 지난해보다 올려주자는 방침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해 결정하게 됐습니다. 또 주민의 그 동의를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주민들한테 그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1,632세대가 이제 여기 살고 있는데 1,440세대가 그 설문에 응해 주셨고 그 중에 3분의 2, 980세대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년 1월 1일부터. 혁신안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다 보면 뭐 이러한 저러한 그 문제점도 예상은 되지만 주민들이 협조를 좀 해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이 잘 그 정착이 될 거라고 보고 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관리비 저 인건비가 저절로 상승하게 되니까 그에 따른 어떤 저희 입주민 입장에서는 관리비 부담이 이제 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비관리원분들의 인원 감축 없는 고용 안정 이런 측면을 우리 입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상생될 수 있는 것을 많이 여기 의견들이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의견들을 수렴을 한 결과 고용 유지 측면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도 이렇게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다고 입주민 측면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자 축소로 인한 입주민 우려에 대해서는 CCTV 등 방범 보안 장치를 통해 보완해 나간다는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입주민들의 배려와 근무 체계 개선을 통해 경비원들과 상생하며 인근 아파트들에게 사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